막 매력이 발산될 거야. 뿜뿜뿜뿜뿜. 그래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매력이 발산되니까 어째요? 눈에 띄면서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벚꽃함입니다. 2021년 우리 상반기 용띠분들의 좀 운세를. 용띠분들. 경자년에는 네. 물 만난 이분들이 용이었더라면 네. 신축년에는 여의주가 출발을 했어. 여의주. 욕심에 불이 붙는 격기다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나온 일들에 대한 정리와 마무리가 중요할 것이니까 지혜로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간다면 나쁠 것이 없는 해가 우리 용띠분들이세요. 신축년에. 22세 정진생분. 대체로 좋은 운이고요. 정신을 가다듬고 돌다리로 두들겨라. 이 상반기에 경진생들은 자기 인기가 상승하고 막 매력이 발산될 거야. 뿜뿜뿜뿜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매력이 발산되니까 어째요? 눈에 띄면서 주인의 조력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인기가 상승되다 보니까 어째요? 대부분 주변의 시기 질투. 많을 거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또 반대로 내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내년에는 들어도 듣지 마라. 말을 할 때도 말 조심을 하고 가라. 또 진로, 내가 어떤 취업을 하거나 진로에 문이 열린다면 내년에 5월달이 가장 좋아요. 이럴 때는 그냥 도전해 보는 거예요. 도전! 두 번째 나이 때 34세 무진생분이에요. 사업의 확정이나 투자를 좀 참가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년에는 애정운이 따라서 미혼자는 애정운이 따라요. 뭐 연애를 할 수 있다든가. 우리 전 PD 애정운만 말하면 웃어. 아주 좋아가지고. 우리 기혼자들이 애정운이 생기면 밖으로 밖으로 이 애정운이 생길 필요가 있어. 이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. 기혼자는 이성 조심하세요. 바람나면 안 되잖아요. 문서에 내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심사숙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멀리 보고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하거나 잡기도 하거나 또 팔기도 하거나 멀리 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46세 경진생분입니다. 이게 뭐가 될 듯하다 막히고 될 듯하다 좀 막히고 이러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도 봄이 와서 봄이 그러니까 상반기 돈이 들어올 일이 있겠고 이분들도 주변에 인기가 막 올라요.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따를 것이니까 이분들은 겸손하게 가라. 안정적인 이런 환경들을 위해서 내가 잘 조정해 나가면서 뭐든 일이든지 매사에 고개 숙여서 간다면 나쁘지 않는 그런 해고 내 인기가 상승하고 스스로가 인간관계에서 넓은 마음으로 더 포용하고 안고 가시기를 바라고 이분들 돈 욕심 좀 적게 내셨으면 좋겠어. 아니 욕심 내서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욕심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신축년 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58세 갑친생분들. 이분들도 상승의 기류예요. 그래서 자만은 금물이시고요.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좀 쓰시되 술 좀 줄였으면 좋겠어.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하시다가는 간 쪽이나 신경계 쪽에 두통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술 줄이셔야 합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감정 컨트롤 감정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들을 잘 조정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양보하는 미덕 이런 것만 갖추신다면 평탄한 그런 신축년의 상반기가 될 것이니까 술 조심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2021년 상반기 용띠분들의 좀 운세를 알아봤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띠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건드레 만드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